Okay. That's fine. "대한민국의 흔한 여고생 있나, 금잔디. 그런데 체육특특기생으로 뽑혀 오늘부터 대한민국 상위 1% 자제들이 다닌다는 이 학교에 오게 되었다. 이 학교가 상위 1% 학생들만 다닌다는 WM 고등학교란 거지? 하, 진짜. 흔히 내가 어쩌다 여기. 아니야, 아니야. 금잔디, 기죽지 말고 힘내자. 잘할 수 있어. 와, 이게 학교 맞아? 와, 목이 탄다, 목이 타. 뭐지? 이때만 해도 난 정말 몰랐다. 이들이 누구인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질지. 오마이갓! 대박. 낙수사. 이거 뭐야? 죄송해요. 제가 발이 걸려서.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 말로 닫으면. 세상에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겠냐? 감히 앱솔루트. 말 그대로 완벽한 A4의 리더인 나. 구준표님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. 정신줄 났어? 아니, A4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, 아,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죄송하다고. A4를 몰라? 너 외국 살다 왔냐? 아, 얘가 걔구나. 그 이번에 체육특기생으로 들어왔다는 그 수영인가? 체육특기생? 아, 네가 레알 3인이구나. 3인 주제 구준표님 학교에 왔으면 가만히 엎드려 기어다닐 것이지 어딜 기어나와서 감히 잠자는 늑대 코트를 건드려! 뭐 서민? 납작 엎드려? 야! 아까 사과한 거 다 취소야! 너처럼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한테 사과하기 싫거든? 그리고 뭐? 잠자는 늑대의 쿼터를 건드려? 잠자는 사자거든?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완벽은 무슨. 쟤 뭐야? 저 물건 대체 뭐냐고! 웃고 싶을 때 울어요. 품들을 애써 참지 말아요.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게. 야, 서민. 내가 너한테 죽였는데 말이야. 이게 뭐야? Red card. 이 A4의 레드 카드를 받는 순간 전교생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지. 며칠이나 가는지 두고 보겠어. 잘 견뎌봐. 이게 뭐야? 야, 구준표! 이 구정물 같은 놈아!
너같이 개념 상실한 놈이 A4 리더라니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. 이 민폐 꼬불탱이야. 민폐는 그쪽도 만만치 않아. 죄송해요. 아무도 없는 줄 알고. 선배, 도와줘서 고마워요. 도와주는 거 아니야. 이런 게 짜증날 뿐이지. 나 오늘 너 못 본 거다. 야, 거진표, 뭐 좋은 일 있어? 잔디인가 잡초인가 하는 그 기집애 있지? 아주 제대로 밟히고 있다는데? 걔 완전 멘붕 됐겠네. 왜 하필 준표한테 걸려서. 여자애 하나로 이러는 거 우습고 유치해. 아니, 그니까 누가 감히 구준표님을 건드리래? 호랑이도 제발 저린다더니. 야, 서민, 사과할 생각이면 이미 늦었다. 뭐? 사과?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? 나 너 때문에 교복에 책가방에 책상까지 다 망가졌어! 그러셨어요? 근데 어쩌나? 다시 살 돈도 없을 텐데, 그치? 안습이다, 진짜. 야, 구준표. 가만 당해주는 건 여기까지야! 야! 우와! 야, 어떡해! 저랑 구준표가 유일하게 못한 게 수영인데! 네? 숨겨봐, 숨겨봐. 괜찮아? 괜찮아? 야, 구준표! 구준표! 정신 차려! 준표야, 괜찮아? 또 무슨 사고 친 건가? 니들 아직도 잊지 못했냐? 그 기집애 나한테 완전 꽂힌 것 같아. 뭐?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들 그 기집애 나한테 인공호흡하는 거 봤지? 이 구준표님한테 입술만 갖다 대는 거. 기집애가
계획적으로 수영 못하는 나를 물속에 빠뜨리고 키스한 거라고. 아무래도 아까 돌려차게 맞았을 때 충격이 큰 것 같다. 그러게, 한 대 맞더니 이상해졌나 봐. 뭐? 씨. 야, 지우야, 넌 어떻게 생각해? 내 말이 맞지? 상상은 자유니까 나 먼저 간다. 아이씨, 야, 니들 두고 봐. 내 말이 맞다는 거 곧 알게 될 테니까. 아, 걘 앞에 그때 눈을 떠서는. 아, 진짜. 뭐야? 따라와. 아, 진짜. 진짜 어디 가냐고. 이 구준표님이 빚 지우는 못 살거든? 저번에 도와준 것도 갚을게요.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. 뭐? 내가 원하는 게 뭔데? 야, 너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부끄러운 놈이야. 뭐겠어. 이 구준표님과의 데이트지. 무슨 소리? 손. 손? 심장이 쿵쾅쿵쾅 떨리지? 아니? 그래? 그럼 내가 한번 제대로 떨리게 해줄까? 우와, 사줘. 돈 많아? 이거? 야! 어? 해결되지 않을 문제야. 그저 이유를 먹고 싶을 뿐이야. 눈 감고 한 번 더 생각해. 서민들은 이런 구경하기 쉽지 않을걸. 뭘? 널 위해 준비했으니까 봐봐. 우와. 야, 네가 봐도 놀랍지 않냐? 역시 돈을 칠하니까 이윤호를 택해서 백로로 등합을 하긴 하는구나. 뭐? 백로가 아니고 백조겠지. 뭐 상관없고.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해달랬어?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입어봐. 구준표님께서 너 같은 서민은 떡실신할 정도로 사줄 테니까. 싫어. 싫어? 서민, 좋으면 좋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.
이제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남들 없는 데선 이준표님의 여친으로 삼아줄 수도 있다고. 뭐? 누가 누구의 뭐가 된다고? 서민은 감정도 없는지 아냐? 싫어! 완전 싫어! 아니 어떻게 내가 싫을 수 있지? 야, 키 크지? 돈 많지? 잘생겼지? 네가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네 몽타주 완전 비호감이거든? 느끼한 낯짝, 재수 없는 걸음걸이, 꼬불거리는 머리카락까지 짜증 지대로거든? 야, 야 서민! 너 거기 안 서? 취급하고 너 같은 무신경은 진짜 최악이야. 아... 선배 매번 죄송해요. 또 너냐? 죄송하면 눈물 못 그치는 걸로. 힘내, 부잔디. 선배. 왜 그렇게 쳐다봐? 신기해요. 뭐가? 아니,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항상 선배가 나타나는 게요. 시켜줘, 그럼. 뭘요? 금잔디, 명예소방관. 야, 니들 뭐야? 선배! 야, 금잔디. 너 더 이상 내 눈앞에 띄지 마. 그리고 윤지은 너. 이제 더 이상 일부 아니야. 준표야. 지우랑 화해해. 화해는 무슨? 이 시간 이후로부터 윤지훈을 A4에서 제명시키고 금잔디를 이 학교에서 퇴학 처분시킨다. 뭐? 뭐? 구준표, 미안하다. 하지만 금잔디를 퇴학시키게 할 수 없어. 야, 그래. A4가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건 말이 안 돼. 맞아. 야, 우리가 어떤 우정인데. 야, 준표야. 그동안 우정을 생각해서 선의의 대결로 승부를 보는 건 어때? 야, 그래. 대결을 통해서 준표, 네가 이기면 지우가 퇴학. 네가 지면 지우랑 화해하는 걸로. 어때? 난 좋아. 나도 콜.